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찬란한 대학 배구도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개막전 경기입니다.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맞대결,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학 배구리그를 이제 기다린 팬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네. V리그는 이제 봄 배구가 리그 막바지라고 하면 대학 배구는 그 봄 배구가 그 시작을 알리는 대회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경기를 스타트를 하면서 9월달까지 굉장히 긴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학생 스포츠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이 경기, 어떻게 보면 홍익대학교도 정상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이 개막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올 시즌 대학 배구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일단 경기 방식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조별리그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모습보다는요. 예.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이 돌아가면서 라운드의 예. 모든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방법에서의 좀 차이점이 분명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예. 시즌 리그부터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모든 팀을 상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기 요일과 시간 변경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에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5시에 했다면 올 시즌부터는 이제 수, 금, 토 주말에도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주말에 경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동 구간에 대한 이런 계산 또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6강 플레이오프도 바뀌었는데요. 이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이제는 토너먼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1, 2위 팀에게 핸디캡을 더 주기 위한 예. 그런 방안인데요. 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조별 리그, 이 리그를 전체적으로 이글 하면서 1위와 2위 팀한테 그런 뭐 핸디캡을 주지 않는다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리그 이제 뭐 반년 이상의 정말 긴 레이스를 펼친 끝에 마무리되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위 팀에게는 분명한 핸디캡은 있어야 되겠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토너먼트가 도입이 돼서 올 시즌부터 대회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또 하나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의 학점 미달 선수들이 경기 참가 불가가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선수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원 스포츠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뭐 교두보였다면 이제는 예. 학원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가 학점을 따야 되고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인해서 본인들의 이 배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홍익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천 인하대학교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최근에 대학 배구 그야말로 최강자입니다. 그렇죠. 뭐 단순히 1, 2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최천식 감독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인하대학교가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지금까지 리그 3연패를 거둬오면서 최강자의 자리를 군림을 해왔습니다. 하나 올 시즌 이제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레프트 김성민 선수가 지난 시즌 얼리 드래프트로 이제 빠지면서 그 빈 자리를 또 어떻게 채울지가 또 고민일 텐데요. 네. 자, 인하대학교는 워낙 선수층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충분하게 메워 갈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서 올 시즌도 강력하게 뭐 우승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들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원정으로 홍익대학교 선수들 스타팅 라인업 선수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코트 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글쎄요, 박종찬 감독이 처음으로 홍익대학교 부임해서 우승한 이후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결승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인하대학교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그렇죠. 준우승에 머물렀었던 그런 경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렇지만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요. 이제 김영진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프로에 드래프트를 참여하기 때문에 예. 올 시즌만큼은 정말 좋은 그런 경기 결과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언급을 해주신 홍익대학교 김영진 선수 어떻게 보면 홍익대학교 전력의 반이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렇죠. 예. 함성정 선수가 공격의 핵이라고 한다면
김용진 선수가 1학년 때부터 계속 4학년까지 게임을 뛰면서 줄곧 좋은 세팅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홍익대학교가 계속 안정권에 머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홍익대학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인하대학교, 이제 1세트 첫 처음으로 공을 서브 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개막전이기에 또 많은 인사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많은 관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7 대학배구 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1세트 이제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출발을 하겠는데요. 올 시즌 양 팀의 신입생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 일단 홍익대학교는 주목받는 선수가 이제 정성규 선수가 꼽히고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또 김웅비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빅3로 불렸던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자, 뭐 학기 초반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초반이기 때문에 이 3, 4월에 선수들이 수업을 병행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좋은 경기력이 아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가면서 한 3월 4월 후반부에 들어선다면 선수들이 재기량을 찾아가면서 예. 아마 좋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실력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예. 양 팀 모두 워낙에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지난 시즌 이제 조별리그를 펼친 와중에서도 A조, B조 각 조에 1위를 달성했던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받아 올려줬고요. 이호건 뒤쪽에서 백어택 곧바로 첫 득점은 차지환입니다. 네. 자, 차지환 선수가 리시브를 참여하지 않았을 때 후위 예. 있을 때는 항상 후위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만큼 신장이 좋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공격의 각 높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MVP에도 빛나는 차지환 선수가 대학 배구 리그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홍익대학교 왼쪽으로 내줬고요. 자, 찬스 왔어요. 올려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준 상황에서 아하. 네. 홍익대학교의 득점, 점수는 1-1. 자, 토스를 할 때 손이 너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완전한 볼터치에 의해서 범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만큼 정확하게 손이 벌려져 있으면서 공안을 감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수민의 자,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서브. 오른쪽에서 대각으로 받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의 공격 기회. 어택 커버 이후에 이번에는 왼쪽인데요. 한동민. 아, 네. 점수는 2-1. 자, 한동민 선수도 신장은 192 정도가 되지만요. 예. 워낙 팔이 길고 팔 원심력이 큰 그 각에서 나오는 그 공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사브 범실 그대로 네트에 걸리는 김웅비의 서브였습니다. 올 시즌 인하대학교 신입생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웅비 선수. 아, 범실이에요. 이어지는 서브 범실 홍익대학교도 하나를 네. 기록을 합니다. 한성정. 한성정 선수도 이제 피로 골절에서 좀 완벽히 회복을 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더욱 더 발전을 해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은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렇죠. 이거 올라왔고요. 왼쪽에서 차지환. 뒤쪽에서 살려냈습니다. 넘겼는데요. 블락킹 맞습니다. 자, 강승윤 선수가 브로킹을 잡아줬고요. 예. 자, 강승윤 선수도 이제는 4학년이기 때문에 또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이 붙어서 빨라진다면 정말 프로팀에서도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예. 점수는 4-2. 두 점차 앞서 나가는 인하대학교. 뒤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걸렸습니다만 뒤쪽에서 받아냈고요. 왼쪽에서 대각! 포인트예요. 예. 터치아웃 시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점수는 네. 4-3 한 점차. 정성규. 아, 결국 팀에서요. 한 명씩 저렇게 파이팅이 좋은 선수가 있을 때 예. 아, 전체적으로 동요되는 분위기가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서브 받아 올렸습니다. 뒤로 내줬고 길게 범실입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네. 한국민의 공격 범실. 네.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국민 선수가 물론 강한 공격을 구사하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 어깨 힘이 많다 보면 그만큼 공의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점수는 4-4 동점입니다. 네트 그대로 걸리는 공이었습니다. 재경배의 서브는 서브 범실. 다시 한 점을 내줬습니다. 리드를 가져오는 인하대학교. 점수는 5-4 한 점 차. 한국민의 서브 들어왔어요. 들어갔군요. 들어왔어요. 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한국민입니다. 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국민 선수가 정확하게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지만은 예. 자 코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6-4. 다시 한번 한국민 이번엔 받아 올렸습니다. 뒤에서 백어택 터치아웃. 그렇죠. 자 한성정 선수도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또 예.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나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 조금만 더 공격에 대한 기술적인 세기만 가다듬는다면 프로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성정 선수도 이제 홍익대학교의 에이스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득점을 올렸습니다. 점수는 6-5 한 점 차. 아 여기서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넘겨줬고요. 홍익대학교의 기회. 이 기회 정성규. 아 수비 됐어요. 수비 올라왔습니다. 왼쪽에서 차지환. 아 포인트. 네. 차지환의 득점. 점수는 7-5. 자 수비가 김웅민 선수의 수비가 너무 좋았고요. 예. 한국민 선수의 연결도 굉장히 매끄러운 상황에서의 아, 공격 차지환 선수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차지환이 서브 포인트. 서브 포인트 차지환.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입니다. 거세게 몰아붙이는 인하대학교 차지환 선수가 득점과 서브 득점까지 그 분위기를 한껏 올려봤고요.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 그 분위기를 끊어보고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 대구리그 이제 시작하는 그 개막전 첫 경기이기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양 팀이고요. 네. 아 그런 말 있잖아요. 스타트가 좋아야지만 아,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타트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는 그런 기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차지환의 서브. 아, 바로 막아냅니다. 강승윤. 아, 강승윤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자, 좀 전 상황까지 왔을 때까지 리딩 브로킹을 해줬었던 강승윤이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맨투맨으로 하나만 보고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9-5. 높게 떠서 올라왔던 공 왼쪽으로 정성균인데요. 아, 이 공 벗어나갔어요. 예. 네. 자 이게 강한 어떻게 보면 경기 풀어나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 강한 서브를 구성함으로써 해서 상대가 리시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2단 공격을 함으로써 브로킹이나 범실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0-5고요. 아하 범실 네. 서브 범실 차지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하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차지환 선수의 서브 때 많은 분위기를 엮어갔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자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갈 때 본인의 서브의 욕심으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점수는 10-6 넉점 차입니다. 정성규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호건의 선택 받아 올라왔습니다. 왼쪽에서 아~ 길게 봤는데요. 지금도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네. 자 타점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아 좋은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 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보다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빠르게만 라인을 보고 때려준다는 생각만 갖고 해도 다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1-6. 다시 5점 차. 아하 여기서 지금 주심의 휘슬이. 그렇죠. 그러셨는데요. 강승윤 선수가 서브를 때릴 때요. 예. 차지환 선수하고 한국민 선수의 변화하는 움직임이 빨랐기 때문에 한국민 선수의
위치 선정 반칙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1대 7. 제트가 올라왔고요. 밀어넣기 살려냅니다. 뒤에서 한상정. 공이 낮았습니다. 범실이에요. 예. 한성정의 공격 범실. 점수는 12대 7. 다시 5점 차로 벌어지는 양 팀의 간격입니다. 이호건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맞습니다. 속공 마무리. 네. 자, 전진선. 자, 리시브가 긴 상황에서 김영진 선수가 한 손으로 원핸드 토스를 해주면서 속공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준 지금의 좋은 토스였거든요. 예. 점수는 12대 8. 넉 점 차 좁혀내는 홍익대학교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이후 전진선의 서브. 곧바로 뒤쪽에서 뛰어올라 마무리합니다. 네. 자, 홍익대 선수들이 아직 이 체육관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요. 예. 인하대학교는 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서브, 약한 서브를 가지고서는 브로킹으로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 김웅비 선수의 득점, 대학리그 들어와서 첫 득점이었고요. 점수는 13대 8.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성정. 한성정의 득점. 점수는 13대 9. 한성정. 자, 네트카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솟아올라서 마무리. 자, 김웅비 선수의 정확하게 세타에게 전달이 되는 리시브 좋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리시브에 대한 기본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1학년생 치고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천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시즌 인하대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던 김웅비 선수였고요. 홍익대학교. 자, 이쪽에서 벽에 터치아웃. 네. 자, 정성규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공을 때려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한국민 선수 강승윤 선수의 브로킹이 완벽하게 오버가 되기 전에 때려줬기 때문에 튀어나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점수는 14대 10입니다. 강력한 서브. 그대로 내줬고요. 범실이에요. 차지환. 차지환의 공격 범실. 주심은 글쎄요. 양팀의 선수들이 주심에게 다가가서 어필을 해보는데요. 네타치 범실이 됐네요. 예. 네. 자, 차지환 선수의 공격은 아웃이 된 상황이었는데 예. 브로킹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네타치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15대 10입니다. 한국민의 서브. 네. 힘을 실어봤습니다만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코스만 잘 선택해서 정확한 미팅을 때려준다면 상대 리시브가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높거든요. 예. 굳이 욕심을 내서 지금처럼 강하게 때리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디그 올라왔습니다. 뒤로 내준 공 빼고 택! 빈 공간! 네. 그대로 노려 재경배가 득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5대 12, 석점 차. 자, 지금의 상황에서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의 선수들의 플레이의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온화하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공격수들에게 공격에 욕심을 내는 부분보다는 가볍게 위에서 빨리 때리라는 그런 지금 공격수에 대한 지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인하대학교가 지금 리시버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는 잘 풀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공격 범실이나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반격을 허용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최천식 감독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선수들을 안정을 시켜주고 다시 코트로 들어 모습을 드러낸 선수들입니다. 점수는 15대 12 석점 차. 앞서 있는 인하대학교고요. 홍익대학교의 서브 그대로 넘깁니다. 이호건 센스 네. 있는 플레이. 자, 지금은 홍익대 선수들의
브로커들의 판단 미스예요. 예. 전진선 선수나 책임 전위 있는 선수들의 잘못된 판단. 세타가 전위 있는지 후위 있는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점수는 16대 12. 곧바로 네. 전진선의 속공 마무리. 점수는 16대 13. 다시 석점차 좁혀냅니다. 자, 김영진 선수도 낮고 빠르면서 다양한 세트 플레이 안으로 중심적으로 모일 수 있는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자, 브로커들이 미리 판단하거나 움직이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차주환이 힘겹게 리시브 올린 공 불안했습니다만 일단 밀어서 홍익대학교에게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포인트예요. 네. 정성규. 파이팅이 넘치네요, 정성규 선수. 네. 자, 남자 배구에서는요 확실하게 찬스가 왔을 때 가장 많이 플레이를 시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프 공격이에요. 예. 중앙 후위 공격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하면서 브로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성규의 강력한 서브 받아 올렸습니다. 이후 머리 길게 밀어줬고요. 살짝 넘긴 거. 아, 또 네타치예요. 예. 자, 네트가 흔들린 모습은 있었고요. 예. 자, 선수들은 지금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누가 뭐 내가 네트치를 과연 했는가 예.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트는 흔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7대 14, 석점 차로 다시 달아나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올렸고요. 뒤쪽에서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왼쪽에서 대각 공격! 잘 때렸어요. 꽂힙니다. 네. 자,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 송홍근 선수가 완벽하게 타이밍으로 사이를 메꾸기 이전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점수는 17대 15, 두 점 차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김형진의 서브. 이호건 올려줬고요. 그의 선택은 아, 지금도 네. 예. 터치아웃이군요. 일단 주심의 선언은 터치아웃이었고요. 홍익대학교 선수들은 맞지 않았다고 어필을 해봅니다. 자, 주장 김형진 선수가 주심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주심 결국에는 선심과 부심 모두를 불러 세웁니다. 합의가 끝났고요. 주심의 선택. 예, 인하대학교 손 그대로 터치 아웃을 인정을 했습니다.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은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18대 15고요. 김형진 선수가 다시 한번 다가가서 얘기를 나눠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이효건의 서브 짧게 떨어졌고요. 뒤쪽으로 내준 자, 공 터치아웃. 브로킹이에요.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배구의 어떤 모든 선수들의 기본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한다면 정말 막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도 브로킹이 높이가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에 의한 손모양이었는데 예. 자, 이런 모습이 오늘은 양 팀 다 보여지지가 않네요. 아하, 그렇군요.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나는 전진선의 서브였습니다. 유효 브로킹을 만들어낸다는 건요 정확하게 손모양, 타이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을 높이 부여해서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점수는 19대 16, 석점 차. 힘을 모아 때린 서브. 살짝 밀어 넘겼습니다. 아, 디그 받아내지 못합니다. 아, 글쎄요. 지금은 리베로 이상익 선수의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이호곤 선수는 셋업을 해서 토스, 다음 연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이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리베로 이상익 선수가 잡는 게 맞죠. 그렇군요. 코트 가운데 빈 공간을 재치 있게 노려봤던 한성정이었습니다. 점수는 19대 17, 두 점 차. 아, 범실이에요. 인 서브 범실. 자, 서브를 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해요. 급한 예. 마음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토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의 범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군요. 자, 인하대학교 김성수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고요. 김성수 선수의 서브.
김영진의 선택은 아. 왼쪽이었는데요. 뒤쪽에서 어택 커버. 다시 한번 정성규의 공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한국미. 자, 수비됐어요. 자, 홍익대학교 올라왔습니다. 정성규 또 한 번 아. 때려냅니다. 마무리는 정성규.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홍익대 선수들이 정말 수비 연결에 의한 마지막 정성규 선수의 과감함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어려운 득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20대 18. 1학년 신입생 선수답지 않은 대담한 모습으로 포인트 올렸던 정성규 선수입니다. 차지환의 공격! 아, 네. 물러서지 않습니다. 점수는 21대 18.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주장 박광희 선수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왼쪽으로 틀어내준 아~ 공 대각 정면으로 좋아요. 때려냅니다. 네. 정성규. 자, 신장 191cm의 정성규 선수 지금 동명골을 나왔고요. 지금도 굉장히 1학년 치고는 과감한 공격 선택. 아,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1학년 선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정성규 선수의 오늘 1세트에서 지금 활약입니다. 벌써 5득점째 올려주고 있고요. 점수는 21대 19. 다시 2점 차로 좁혀내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차지환. 네. 자, 이효건 선수가 차지환 선수가 전위에 포진해 있고 예. 김영진 선수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는 다른 플레이보다는 김영진 선수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차지환의 서브 올라왔고요. 정성규의 공격. 자. 차지환 몸 던져 자, 봤습니다만 수비했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이 기회 살려낼 자, 수 있을지 포인트입니다. 네, 재경배. 자, 왼손잡이가 지금처럼 직선으로 공략을 했을 때 포인트 성공률이 굉장히 좋고요. 예. 오른손잡이가 왼쪽에서 직선을 때릴 때하고 비슷한 양상이지만은 많은 각을 뿜어낼 수 있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22대 20. 다시 두 점 차로 좁혀낸 상황에서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1세트에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한 최천식 감독. 안심할 수 있는 점차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히려 경기 초반에 이제 넉점 5점 차로 벌어졌던 점수가 지금 벌써 2점 차로 좁혀진 상황에서 1세트 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요. 인하대학교가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요. 예. 자,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들의 브로킹 위치 선정에 의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인하대학교도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다른 팀에 비해서 수비에 대한 조직력이 다소 아직은 올라오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점수는 22대 20, 두 점 앞서 있는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 범실이에요. 아, 욕심이 과했나요? 네. 아, 욕심이에요. 예. 지금은 쫓아가야 되는 점수고 상대가 서브 작전 시간을 요청한 이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예. 점수는 23대 20. 다시 석점 차. 반대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네, 멀리 나가는 거예요. 예. 점수는 23대 21. 김형진 뒤쪽에서 백어택. 굉장히 후위 공격에서 공을 때릴 때 차지환 선수가 예. 도움닫기라는 폭은 굉장히 좁아요. 그렇지만 예. 공을 마지막에 때릴 때 임팩트 순간이 빠르기 때문에 신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인하대학교는 세트 포인트고요. 왼쪽에서 그대로 빈 공간 꽂아 넣습니다. 네. 재경배. 네.
자, 무언가 인하대학교는 브로킹과 브로킹 선수 간의 그 호흡이 지금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선정에 의한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24대 22, 다시 두 점 차로 좁혀진 상황. 홍익대학교는 송찬욱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1학년 선수고요. 네, 성주고등학교를 나왔고 작은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없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서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일단 타고 넘어왔고요. 자, 바운드 됐어요. 자, 뒤쪽에서 받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내줬고 포인트! 점수는 24대 23, 한 점 차. 네. 자, 한성정 선수가 첫 한국민 선수의 공격을 유효 브로킹을 잘 만들어냈고요. 예. 공격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잘 처리했고, 어떻게 보면 홍익대의 추격의 점수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 점 차까지 바짝 좁혀낸 홍익대학교입니다. 송찬욱의 서브. 아, 꽂힙니다. 송찬욱. 점수는 24대 24. 듀스. 자, 확실하게 지금도 리시브 위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해요. 예. 이상희 선수가 확실하게 차지원 선수 쪽에 겉 커버가 필요했다면 김은비 선수에게 준비된 그런 모습이 조금 더 필요했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송찬욱. 힘겹게 올라왔던 공. 한국민의 공격. 포인트. 터치아웃. 25대 24. 자, 지금 세트 포인트 불을 켜낸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송창훈 선수의 서브 한 방으로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지금 살렸던 홍익대인데요. 예. 박종찬 감독의 송찬욱 교체 카드는 일단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강한 서브 홍익대학교. 김영진 길게 내줬고요. 한상정의 공격 높게 올라왔습니다. 자, 수비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차지원 브로킹! 1세트는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차지환 선수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지 못했던 홍익대의 중앙 브로커 진이었거든요. 예. 자, 가장 중요한 마무리 부분에서 잡아내는 모습이었네요. 점수는 25대 25, 다시 동점을 이룹니다.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포인트! 서비스! 한성정! 역전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혁 선수의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홍익대의 서브가 계속 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세트 포인트 홍익대학교. 강한 서브 받아 올라왔습니다. 반대쪽 길게 차지만의 공격. 포인트예요. 자, 리베로. 지금 어떻게 보면 리베로의 위치가 너무 앞쪽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찬스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리베로 이대성 선수의 조금은 아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점수는 26대 26, 다시 동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듀스 상황. 홍익대학교 브로킹 뒤쪽에서 어택 커버. 김영진이 반대쪽 길게 줬고요. 자, 백어택 이후에 이제는 인하대학교의 공격 기회입니다. 과연 차지원! 자, 차지원 선수가 전이했을 때는 확실하게 전이 쪽에서 점수를 뽑아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점수는 27대 26, 다시 앞서가는 인하대학교 세트 포인트를 뺏어왔고요. 홍익대학교 남은 하나의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박종찬 감독이었습니다. 대학 배구리그 개막전 1세트부터 대단하네요. 네.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모습. 자,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는 박종찬 감독의 모습입니다. 시즌의 시작, 오늘 경기의 그 시작인 만큼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 모두 들어왔고요. 개막전인 만큼 또 많은 학생과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17 대학 배구 리그입니다. 자, 정성규의 공격. 자, 수비치가 너무 뒤에 왔어요. 자, 코스는 잘 봤는데요. 수비 위치가 너무 뒤쪽에 아주 꼭지점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앞쪽에 떨어지는 볼은
수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점수는 27대 27입니다. 계속해서 동률을 이뤄내고 있는 두 팀. 서브 받아 올라왔고요. 차지환! 아, 포인트예요. 가운데를 노렸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뭐 타점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공격 높이가 좋은 선수에게 브로킹을 잡기 위해서 손을 벌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28대 27이고요. 정성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홍익대학교 물론 한성정 선수가 팀의 주공격수로서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지만 예. 정성규 선수 또한 만만치 않은 득점력. 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홍익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종찬 감독도 기대를 했었고 오늘 1세트부터 그 모습을 그 기대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나대학교 자 올라왔고요. 홍익대학교의 기회인데요. 뒤에서 백어택 한턴점! 재역전 홍익대학교 점수는 29대 28. 세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뺏어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최영근의 서브 차지환에게 줬는데 블락킹! 마무리! 홍익대학교 전진성! 자, 세트 초반에 차재환 선수의 공격이 계속 끌렸던 홍익대학교였는데 예. 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의 브로킹을 잡아내고 타이밍을 잡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1세트를 따오는 홍익대학교 길고 길었던 세트 승부 끝에 30대 28로 1세트를 뺏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개막전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맞대결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세트부터 불이 튀었던 두 팀입니다. 결국에는 30대 28로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공격수를 믿는 단순한 플레이를 계속 이어갔었던 인하대학교 이호근 세타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예. 네.
자 이제 2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양 팀 모두 코트를 맞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1세트 내내 앞서갔던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당했던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그 기세가 지금부터도 네.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한민 선수가 상대 맞닿는 공격수의 위치를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점수는 1대 0. 2세트의 첫 번째 득점 홍익대학교 한성정 선수가 올려주면서 출발을 합니다. 전진선의 서브. 이호건의 선택 이쪽이었는데 브라킹까지. 자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호근 선수가 확실하게 속공 타이밍이 맞지 않은 부분에서의 속공 시도보다는 그 속공 타이밍을 잡으면서 다음 공격수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점수는 2대 0이고요. 이어지는 전진선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전진선을 다독여주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점수는 2대 1, 한 점 차. 서브 받아 올라왔고요. 김영진은 자 밀어넣기. 자 글쎄요. 오늘 이상익 선수가 초반에도 리시브와 또 수비 중앙에 떨어진 페인트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예. 자 지금도 이상익 선수가 잡아야죠. 아 그렇군요. 재경배 점수는 3대 1 두 점 차입니다. 하나 올라온 공 속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예. 자 확실하게 중앙의 움직임을 최영근 선수가 움직이는 걸 잘 봤기 때문에 이호건 선수가 수월하게 속공을 시도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 2 한 점 차로 좁혀졌고요. 김영진 네. 속공으로 대응을 합니다. 홍익대학교 최영근 점수는 4대 2 두 점 차 다시 벌려냈습니다. 이호건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서브 왼쪽으로 밀어넣었고요. 차지원의 공 걸렸다가 홍익대학교 살려냈습니다. 자, 정성규 힘을 모아 때려봤는데요. 득점 네. 인정이군요. 자 지금 차지원 선수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예. 차지원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공격수가 브로커가 좀 늦은 타이밍에서 수비는 길게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세트와는 다르게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한 최천식 감독.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관중들의 모습. 오늘 개막전부터 이제 흥미진진한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경기장에서 물론 많은 학생 팬들도 또 모교팀을 응원해주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 이제 부모들에 대한 이 열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왼쪽에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커버를 해줬고요. 차지환의 공격 계속된 기회인데요. 이호건의 이번에 선택 차지환 브로킹. 자 이제 브로킹 타이밍을 상대가 예. 맞춰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최영근 선수 2세트 들어와서 블로킹 득점 2득점째고요. 점수는 6대 2 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변함없는 세트로 어떻게 보면 상대의 브로킹을 흔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한 번 차지환의 공격인데요. 그렇죠. 자 이번 득점 성공을 했다는 일단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네. 자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성정 선수는 계속 손에
예. 아, 데드가 되기 전에 잡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경기는 그렇습니다. 심판의 재량이고 심판의 판정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6대 3 석점 차. 자, 리시브 불안했고요. 달려가서 받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네. 이호건의 마무리. 점수는 6대 4 두 점 차. 밝은 미소의 이호건과 조금 표정이 굳었던 최영근의 상반된 표정이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아, 오른쪽에서의 네. 공격이었대요. 예.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아, 홍익대 선수의 공격이 인하대학교 선수들에게 바운드가 되지 않고 많이 튀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브로킹에 대한 잡겠다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상으로 브로킹을 시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점수는 7대 4 석점 차고요. 속공 네. 마무리 강승현. 1세트에는 블로킹 득점만 있었던 강승윤 선수 터치아웃으로 득점을 올리면서 점수는 7대 5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곧바로 밀어줬는데요. 아, 막힙니다. 강승윤. 네. 자, 오늘 블로킹 2득점을 모두 속공 상대 속공으로 지금 잡아내는 모습이거든요. 예. 점수는 7대 6, 한 점 차까지 쫓아간 인하대학교입니다. 김영진의 이번 선택은 자, 공격이었는데요.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공격. 올라왔습니다, 인하대학교. 일단 그대로 넘겼고요. 몸을 던져 받아봤습니다. 자, 찬스 왔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찬스야. 자, 포인트! 로켓 터치아웃! 천정에 공이 맞았습니다. 자, 천창범 선수의 아, 한상정 선수의 후위 공격을 두 차례 모두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자, 천창범 선수 강한 공격을 굳이 힘이 아닌 정확한 대대로서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7대 7 동점, 그리고 박종찬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었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리베로 이대성 선수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위치 하나하나 선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자, 점수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리드를 가져갔던 홍익대학교인데 결국 어깨를 다시 나란히 하게 된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차지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받아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자, 제차 수비가 넘은 볼을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수비는 아이 그렇게 넘어져서 하는 수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점수는 8대 7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정성규 강력한 서브 왼쪽에서 길게 벗어났는데요. 자, 일단 주심은 공격 범실을 선언을 했고요. 심판들을 불러 세웁니다. 자, 박광희 선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네. 너 맞지 않았냐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심판들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주심의 판정은 인하대학교의 손입니다. 터치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진 선수의 왼손에 정확하게 맞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애견 표정을 지어봤던 인하대학교 박광희 선수였고요. 박종찬 감독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점수는 8대 8 동점. 리시브 길었고요. 달려오면서 터치아웃으로 득점 네. 올립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홍익대 선수들은 공격의 활로를 뚫어가는 모습이고요. 예.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공격 어떻게 보면 세트 플레이 리시브가 됐을 때 세트 플레이를 풀어가는 방법은 지금도 괜찮지만은 문제는 브로킹이에요. 브로킹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경기는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 짧게 떨어지는 공이었는데요. 힘겹게 받았고 일단은 공이 넘어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찬스. 김영진 뒤로 밀어줬고 자, 밀어넣기 박주환의 승리. 아 네.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군요. 예. 점수는 10대 8, 9점 차가 됐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맞붙었던 상황, 하지만 인하대학교의 범실로 9점 차 홍익대학교 리드를 이어갑니다. 아, 지금 넘어가는 아하, 볼이었어요. 예. 네. 자, 조금 요건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했다면 상대의 브로커 오바가 방해가 맞는 건데요. 예. 지금은 네트 백태 선상 위쪽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인하대학교 주장 박광희 선수가 지금의 상황에 또 어필을 해봅니다만 네. 판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주심이 지금은 잘 봤어요. 예. 점수는 11대 8입니다. 다시 석점 차로 달아나는 홍익대학교. 아, 짧게 네. 바로 앞에 떨궈버리는 송원근. 자 공격력은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한 선수 한 선수 모두 나름 굉장히 좋은 공격을 보여주는데요. 예. 문제는 브로킹이에요. 브로킹요. 중앙에서 강승희 선수의 브로킹 득점 말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 시키는 홍익대학교 한성정이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봤습니다. 점수는 12대 9. 석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이호건 왼쪽으로 밀어넣었고요. 완전됐고요. 왼쪽에서 대각 공격 어렵지 않게 받아 올리는 차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천창범의 공격. 아하.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천창범 선수.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천창범 네. 선수인데요. 점수는 13대 9가 됐습니다. 자, 지금의 공격 범실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표해보고 있는데요.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두 번째 작전 타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자, 1세트를 내준 이후에 아, 쉽사리 지금 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 득점이 계속해서 터져져 나와야 돼요. 예. 브로킹이 되면 수비가 되고 수비가 되면 또 연결에 대한 공격 득점이 일어나면 굉장히 팀 분위기는 상승 효과가 되기 때문에요. 예. 제일 먼저 서브와 브로킹이 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홍익대학교 전진선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려가면서 짧게 떨군 공 살려냈고요. 왼쪽에서 자, 대각으로 박광희 선수 잘 때렸습니다. 주장 박광희 선수가 분위기 반전을 네. 시도해봅니다. 박광희 선수도 굉장히 리시브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예. 자 다소 신장이 작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이나 또 수비의 움직임 판단 이런 부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3대 10이고요. 자, 슛! 리시브를 받아내지 못했고요. 박광희 선수가 팀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박광희. 점수는 13대 11. 아쉬웠던 이대성 리베로였습니다. 이대성 리베로 이번엔 받아 올렸고요. 밀어넣기 정가운데. 피구 살려 올렸던 이상현 리베로 그리고 블로킹 마무리. 자 왜냐하면요 예. 1세트부터 2세트에서 지금 브로킹에 걸리면서 또 바운드가 되는 모습인데요. 공을 각을 내서 공을 처리를 할 때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의 타점에서 달려 들어가는 그 탄력에 의해서 높은 공격을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레시브 받아 올렸고요. 뒤쪽에서 솟아올라서 아, 포인트예요. 터치아웃 시킵니다. 점수는 14-12. 아, 강한 공격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예. 아, 상대의 브로커를 일단 굉장히 움직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트 플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서브를 준비해서 넘겨줬고요. 아, 차경배의 공격까지 막아냅니다. 자, 차재현 선수 그토록 기다리던 인하대학교의 브로킹 사이드 쪽에서 브로킹 터져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높은 브로킹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지금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죠. 차재환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브로킹 득점이었습니다. 점수는 14-13.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인하대학교. 김영진의 선택은 아~ 왼쪽이었고요. 정성규가 그 믿음에 보답합니다. 자,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민 선수가 본인이 봐야 될 건 속공이 아니고요. 예. 정성규 선수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점수는 15-13입니다. 양 팀의 감독도 치열하게 경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이 뒤로 내줬고요. 네. 한국민 터치아웃. 연속해서 득점 올리고 있는 한국민. 자, 이제 한국배구도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는 게요. 아, 한 부분만 잘해서는 안 돼요. 아하, 공격만 예. 잘하는 선수는 반쪽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두루두루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브 득점 인정됩니다. 한국민. 점수는 15-15. 다시 동점을 이끌어냅니다. 그 주역에는 한국민 선수였습니다. 박종찬 감독의 작전 타임. 자, 석점 차로 조금씩 리드를 가져가면서 양팀의 간격을 벌리고 있었던 홍익대학교입니다만 순간적인 한국민 선수의 이제 연속된 득점과 서브 득점까지 동점이 됐습니다. 김찬 감독의 표정이 조금은 일그러졌는데요. 굉장히 아, 선 뭐 경기 중에서도 그런 다그치거나 이렇게 다혈질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감독 스스로가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점수는 15-15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제 양 팀 모두 쓸 수 있는 작전 타임은 모두 사용이 됐고요. 이제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한번 강하게 노려봤는데요. 이번 공은 받아냈고 왼쪽에서 자! 정성규의 공격. 네, 성공합니다. 점수는 16-15.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홍익대학교. 자, 선수들과 사인을 나눠보는 이호건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호건 지금의 작전이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아~ 받아냈고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다시 한번 차지환에게 내준 공격 기회. 홍익대학교 받아 올렸습니다. 김영진의 선택은 왼쪽에서의 정성기였습니다. 점수는 17-15. 네, 차지환 선수가 2세트 들어와서는 공격이 좋지 않네요. 그렇군요. 홍익대학교 선수 교체를 했고요. 자, 김도훈 선수죠. 네. 네. 김도훈 선수 역시 이제 신입생 선수입니다. 1학년 선수고요. 나 밀렸어요. 자, 네. 예. 자, 주심은 단호하게 터치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정성인 선수가 손을 들어주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점수는 17-16. 한 점 차. 아하, 옐로 카드를 내보이는 주심이었고요. 네. 약간의 어필이 있었는데요. 주심이 옐로 카드로 경고를 홍익대학교 쪽에 내밀었습니다. 점수는 17-16. 한 점 차가 된 상황. 차지환의 서브
이상을 받아 올렸고요. 뒤쪽에서 정성규. 자, 정성규 선수 정말 변함없이 공을 때려주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정성규 선수가 지금까지 본 제 바로는 굉장히 공을 끌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르게 본인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때린다는 그런 장점을 살리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강력한 서브 득점까지 정성규. 자, 오늘 정성규 1학년 선수 대단합니다. 네. 파이팅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표정도 굉장히 밝고요. 그렇죠. 1학년 새내기 선수답게 팀을 분위기를 껏 밝게 끌어올리고 있는 정성규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 짧게 떨어졌는데요. 자, 블록킹 득점. 준비했던 셀러브레이션까지 네. 보여주는 홍익대학교. 자, 김영진 선수도 신장은 작지만은 굉장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블록킹 높이가 있는 선수거든요. 예. 점수는 20대 16입니다. 정성규의 서브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박광기의 공격. 자, 지금은 정성규 선수가 속된 말로 놀았어요. 그렇습니다. 수비는요 예. 절대 노는 선수에게 공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수비는 걷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점수는 20대 17, 석점 차. 아, 한상정. 한상정의 득점으로 점수는 21대 17. 네. 오늘 홍익대학교 공격 한성정 선수와 정성규 두 선수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김형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그대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나게 됐군요. 김형진의 서브 범실 점수는 21대 18, 석점 차로 좁혀집니다. 이호건 왼쪽에서 한상정. 자, 찾아왔고요. 인하대학교 브로킹 뒤쪽에서 받아내는 한국민. 그리고 백어택 차지환. 아~ 브로킹 천진석. 네. 자, 코스가 없어요. 그리고 2세트 들어와서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진 모습인데요. 예. 팀이 좋은 격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다소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차지환 선수의 공격마다 지금 전진선 선수가 또 막아내는 모습. 점수는 22대 18, 넉점 차가 됐습니다. 뒤로 내줬고요. 그대로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네. 자, 팀의 주공격수가 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대포보다는 소총 공격수들이 지금 공격을 뚫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에는 큰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 점수는 22대 19. 석점차 박광희의 서브. 반대쪽 길게 내줬고요. 아~ 득점 성공하는 한성정입니다. 지금도 수비를 수비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군요. 이상혁 선수가 리베로서 조금 더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아쉬워하는 한성정 선수 서브 범실. 점수는 23대 20. 이제 인하대학교도 20점대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곧바로 속공. 받아 살려 올렸던 박광희 선수였고요. 미러너키 마무리. 범실. 범실입니다. 예. 범실. 뜻대로 어떻게 보면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24대 20이고요. 세트 포인트 2세트 들어서 가장 먼저 불켠 팀은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이 공이 길게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최경배 선수. 박종찬 감독은 괜찮다는 격려를 해줬고요. 점수는 24-21 석점차. 인하대학교 한국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정성균! 때나요. 아하. 네. 자, 지금 김병진 선수의 토스가 공끝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각선보다는 직선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범실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24-22. 지금 넉점차에서 2점차로 좁혀진 상황. 한국민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김영진의 선택. 과연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짧게 숨겼어요. 딕을 살려 올렸습니다. 차지만 밀어넣기 카운트. 코익대학교도 딕으로 올렸습니다. 그 뒤에서 백어택 한 3점. 포인트! 자, 결국 2세트는요. 주공격수와 주공격수 싸움에서 인하대학교가 밀리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세트 스코어 25-22. 2세트마저 홍익대학교가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배구 리그 개막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맞대결,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세트스코어 2-0으로 홍익대학교가 내리 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3연패를 했던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의 점수, 글쎄요, 좀 어색한 점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조금요. 어떻게 보면 이호건 선수의 좀 발전이 조금 더 더딘 부분이 있어요. 아하. 시즌 초반에 이우곤 선수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더욱더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 이 초반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큰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호건 자, 속공이었고요. 받아 올리는 홍익대학교 한성정의 공격. 한성정의 공격은 나갔죠. 범실이군요. 네. 한성종의 공격 범실로 3세트 첫 득점 인하대학교가 올립니다. 점수는 1-0입니다. 이호건의 서브 올렸고 이호건이 받아 올렸습니다. 박광희의 공격! 포인트! 들어갑니다.
점수는 2대 0. 3세트 들어와서 분위기를 바꿔보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박건희 선수가 굉장히 조커 역할, 팀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엮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대각으로 차지원이 가볍게 올려줬고요. 자, 연결 좋았고요. 자, 본격 터치아웃! 네. 주먹을 불 끈지는 한국민입니다. 자, 팀에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기 좋은 선수가 리베로 외에 한 선수만 있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점수는 3대 0. 석점차 앞서 나가는 인하대학교. 아직 홍익대학교의 득점은 없습니다. 가운데에서 포인트예요. 네. 첫 득점 올리는 홍익대학교. 한성적. 점수는 3대 1.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전이 받았고요. 가운데서 속공으로 홍익대학교의 기회. 어택 커버 이후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터치아웃. 디그 살려냈습니다. 한국민의 공격! 한국민! 포인트! 네. 자,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었고요. 예. 자, 지금처럼 공격수는요 자신감 있게 공을 처리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는 4대 1. 다시 석점차. 짧게 떨어진 서브였고요. 속공으로 네. 마무리. 점수는 4대 2. 다시 승점차. 최영근의 속공 마무리였습니다. 한성정. 오, 강력했습니다. 포인트예요. 한성정의 대포 서브. 자, 저 정도의 서브에 대한 스피드와 파워 정도면은 예. 지금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 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4대 3. 한 점 차로 좁혀냈고요. 또 한 번 한성정의 강력한 서브 이번엔 받아냈던 인하대학교. 그리고 한국민의 공격.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길게 봤는데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예. 네. 자, 2단 토스가 잘못됐고요. 자, 수비가 된 볼이 세타는 세타 외에 다른 선수들이 너무 정확하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공이 떨어지더라도 달려오면서 때릴 수 있게 공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뒤쪽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자, 이 공을 차지하니 마무리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신장이 좋은 이점이라는 게요. 아, 신장이 좋으면 지금과 같이 네트에 붙었을 때 빠르기만 처리한다면 어느 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예. 아, 판단하기가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아하, 예. 점수는 6대 3이고요.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원근의 서브 에이스. 점수는 7대 3. 인하대학교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의 작전 타임. 지금 차분하게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세트와는 또 다르게 3세트 앞서 나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또 인하대학교 뭐 지금 뭐 3세트 초반이고요. 넉 점 앞서 있긴 합니다만 1세트를 생각한다면 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1세트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길어요. 사부 범실. 네. 점수는 7대 4. 아쉬움을 남긴 채 코트 밖으로 물러난 송원근 선수입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받아 올렸고요. 왼쪽에서 차지원의 공. 자, 딕으로 살려 올렸습니다.
이거 백업템! 자, 포인트! 최경배! 자, 정말 좋은 공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자, 오늘 두 팀 선수들 보니까 이 연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점수는 7-5, 두 점차 앞서 있는 인하대학교. 하지만 또 방금의 공격, 재경배 선수의 공격으로 홍익대학교가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었고요. 작전 타임 또 한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구를 사랑하는 많은 또 여성 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학 배구를 비롯한 V리그 굉장히 큰 인기를 올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곳 인하대학교는 정말 배구에 굉장히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부기 때문에 예. 예. 자,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공이 멀리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스포츠 어떻게 보면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서 중에서 배구가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원이나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점수는 8-5 석점 차고요. 정성규가 포인트! 자, 코트 안으로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아, 잘 때리네요. 예. 정성규 선수가 조금만 손목에 대한 유연함이 있으면서 공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때릴 수 있는 기술만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8-6이고요. 두 점차 조편의 통일대학교. 이런 백토스 그리고 백업태 한국민. 포인트예요. 다시 석점차로 벌려내는 한국민의 득점이었습니다. 점수는 9-6. 자네 서브 자 막았어요. 예, 네. 벗어납니다. 잘 봤어요. 적절하게 많은 속공 시도는 아니지만은 팀이 가장 경기하면서 쉽게 풀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중앙이에요. 예. 큰 공격만 가지고는 결국 시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정성규 자 욕심이 예. 네. 1세트에 하나의 서브 범실이 있었던 정성규인데요. 3세트에도 하나의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점수는 10-7, 석점 차. 강승민의 서브. 자, 레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뒤쪽에서 호위 공격! 어허. 네. 자, 일단 홍익대학교 선수들의 공격이 예.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브로커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수비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점수는 10-8. 다시 두 점차 좁혀냈습니다. 박광기! 자, 이런 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잘 봤어요. 전진선 선수가 잘 봤는데 마지막 공격을 하는 선수의 공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버브로킹 조금이라도 오버브로킹이 됐을 때 지금처럼 튀어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효건의 서브. 자, 몸을 틀면서 내줬는데요. 지금 나갔어요. 자, 주심은 곧바로 공격 범실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재경부의 선수가 공을 때릴 때 공을 자꾸 끌고 내려오면서 미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 예. 자, 조금 더 팔을 펴서 공격을 손목 스냅만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자, 점수는 12-8. 어느새 넉점 차로 벌어진 양 팀의 간격입니다. 한성정의 공격 차지환이 받아냈습니다. 한국민이 마무리할지 디그 포인트. 네, 연속은 되지 않았군요. 네. 13-8. 5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3세트의 남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한 점차 두 점차 잘 따라갔던 상황입니다만 어느 순간에 양 팀의 간격이 다섯 점차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3세트 현재 상황입니다. 자, 박종장 감독도 지금 작전 타임을 요구하면서요. 예. 선수들에게
브로킹 타이밍과 오버 브로킹에 대해서 손을 조금 넘기라고 지금 지시를 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과연 감독의 지시를 그대로 또 잘 이행을 해줄지. 인하대학교 이호건의 서브입니다. 왼쪽에서 대각으로 포인트예요. 예, 한성정. 점수는 13대9. 홍익대학교 천진선. 아, 범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점수는 14대9입니다. 박광희. 뒤에서 네버테. 좋아요. 점수는 14대10입니다. 자,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함성정 선수가 나간 자리에 정성규 선수가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보면 많이 보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힘겹게 받아냈고요. 올라왔던 공 그대로 홍익대학교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규. 자, 이 공이 걸렸어요. 예. 네. 이 공이 홍익대학교 코트로 떨어졌습니다. 네. 점수는 15대10입니다. 자, 지금 인하대학교의 브로킹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앙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아니고요. 벌릴 수 있는 플레이를 끌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렇군요. 왼쪽으로 길게 또 한 번 벽에 걸렸는데요. 어택 커버 이후 살려낸 공.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범실이에요. 네, 길게 나갑니다. 재경배 선수의 공. 점수는 16대10,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최정근의 속공인데요. 가로막혔고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잘 때렸어요. 예. 터치아웃으로 홍익대학교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수는 16대11, 5점 차. 그렇죠. 자, 이래서 브로킹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예. 자, 인하대학교 선수가 물론 브로킹 높이가 굉장히 좋은데, 예, 좋으면서도 브로킹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상대의 공격을 잡아낼 수 있는 각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강게 때려봤는데요. 길게 벗어납니다. 17대11, 세경배 선수의 서브 범실. 6점 차에서 좀 더 좁혀내야 하는 홍익대학교. 하지만 좀처럼 좁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점점 달아나고 있는 인하대학교. 자, 호위 공격. 네. 가운데를 뚫어냅니다. 그렇죠. 자, 떨어진 볼에 대해서 속공을 지금 김영진 선수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대한 플레이를 지금 엮어가고 있거든요. 예. 자, 인하대학교 브로커들의 지금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차주환 막아냅니다. 자, 전진선 선수가 또 정확하게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차지환 선수의 천적으로 떠오른 전진선 선수입니다. 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때 공격을 하는데 대각선이 계속 걸린다면 굳이 계속해서 대각선을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길게 내줬고요. 네. 차지환. 점수는 18대13, 5점 차. 차지환. 자, 네트 맞고 그대로 넘어온 공 살려냈습니다. 홍익대학교. 아, 브로킹! 막아냅니다. 블록킹 득점. 네. 천창범. 자, 천창범 선수는 팀에서
정말 멀티 플레이어예요. 네. 레프트, 라이트, 또 센터 브로커까지 모든 부분을 포지션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자 그리고 차지원 선수의 서브 범실. 오늘 또 이제 멀티 플레이어의 또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또 천창범 선수가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김웅비 선수가 들어가고 박광희 선수가 들어갔을 때 단 어떻게 보면 차지원 선수가 빠졌을 때 예. 공격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수비의 안정성은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살짝 내줬고요. 밀어넣기. 자 이용규가 받아냈습니다. 한성정 뛰어오를 듯 하다가 다이렉트로! 이용건! 자 전이었어요. 예. 네. 자 지금 이용건 선수가 좋은 판단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내줬고요. 예. 자 이래서 경기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24대 14고요. 3세트 20점대 굳이 먼저 올라선 인하대학교였습니다. 정성규의 공격 받아 올렸습니다. 반대쪽 길게 직선인데요. 나갔어요. 홍익대학교의 손이 손을 들어줍니다. 점수는 20대 15. 5점 차. 김영진. 자 리시브 길었고요. 아하 인하대학교의 범실을 선언했습니다. 예 이호곤 선수도 손을 들어서 인정을 했고요. 점수는 20대 16 넉점 차. 자, 반대쪽으로 길게. 이거 올라왔고 뒤로 내줬습니다. 백어택. 자, 한국민 선수에게 정확하게 이호건 선수가 토스를 해준 부분이 좋았고요. 예. 자, 이호건 선수가 좀전 상황에서의 맞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속공을 시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예. 자, 뒤쪽으로 빠져나간 백토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트 타고 그대로 넘어온 공. 앞으로 내줬고요. 자, 포인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한성적. 점수는 21대 17. 자 그리고 홍익대학교 1세트에 굉장히 좋은 서브 득점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선수 때문에 1세트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송찬욱 선수의 서브. 자 석공으로. 그렇죠. 응답합니다. 쉽게 네 쉽게 풀어갑니다. 예. 자 지금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떠줘야 되고요. 예. 또 세타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수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무리해서 속공 타이밍이 맞지 않은 부분을 시도한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점수는 22대 17입니다. 박광희 왼쪽에서의 공격까지 막아냅니다. 블락킹 23대 17 6점 차. 자 이제 인하대학교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듯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가운데 뛰어 올랐네요. 터치 아웃. 자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공격을 할 때 정상적으로 공을 때리지 않는다면 상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하, 예. 그렇다면 내가 브로킹을 할 때 상대가 정상적으로 때리지 않는다면 내 손은 더 상대의 변화된 공격을 잡아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상대보다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인하대학교도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점수는 23대 18. 인하대학교가 3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점수 이제 2점만이 남아있는 상황.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던 인하대학교. 경기 중반에서야 지나서야 조금씩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 차의 상황 과연 어떻게 3세트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몸을 던지면서 받아줬고요. 차지원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최경배. 자 힘이 아니고요. 예. 공을 짧게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저 엔드라인 쪽 길게 봐야 돼요. 아하.
하지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점수는 23대 19가 됐습니다. 이호건 속공 마무리. 이호건과 송원근의 네. 호흡이었습니다. 자, 완벽하게 지금 이호건 선수가 좀 알아야 될 게요. 지태원 선수를 살려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 리시브가 안 될 때 무리하게 주는 공격으로 상대에게 셧아웃이 된다면 더 위축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살려주려면 다음 공격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포인트 될 수 있는 볼을 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세트 포인트 인하대학교입니다. 점수는 24대 19. 석공인데요. 아하, 공이 그대로 인하대학교 코트로 떨어졌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였던 홍익대학교 최영근. 점수는 24대 20. 홍익대학교도 20점대 고지 올라섰고요. 하지만 여전히 인하대학교의 세트 포인트는 살아 있습니다. 높게 솟은 공 차지환. 아, 괜찮아요. 예. 지금은 아웃이 된 볼이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의 공격 범실이 본인으로 하여금 타점을 잡으면 그만큼 상대 공격에서 브로킹에서 뚫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 더 줬으면 좋겠어요. 자, 차지환 또 한 번 그렇죠? 내리고요. 네. 결국에 차지환이 3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자, 3세트 스코어 25대 21 넉점차 물러설 곳 없었던 인하대학교가 오늘 경기 승리를 향해서 그 불꽃을 다시금 살려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이제 4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2017 대학배구리그 개막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맞대결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세트스코어는 2대1 홍익대학교가 한 세트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3세트였죠. 인하대학교가 일단 기사회생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차지환 선수의 공격 부진 외에 예. 다른 선수들의 공격이나 또 리시브 또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자, 과연 4세트에서도 인하대학교가 3세트의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파이널 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인하대학교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서브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호건 선수. 이호건의 서브로 4세트 출발합니다.
길게 내줬고요. 자, 정확한 자, 수비예요. 예, 수비 올라왔던 상황. 하지만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기회, 터치 아웃. 네. 한성정. 4세트 첫 포인트 홍익대학교 한성정 선수가 올려줬습니다. 점수는 1대 0. 전진선의 서브. 이건 뒤로 내줬고요. 자, 한성건의 블로킹 이후 그대로 공이 넘어옵니다. 속공! 아, 좋아요. 마무리. 자, 3세트부터 이호근 선수가 조금씩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앙이었거든요. 예. 자, 속공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사이드아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대1 동점. 아, 나갔어요. 아, 예. 살짝 네. 몸을 피했었던 한성정 선수였고요. 박광희 선수의 서브는 넘어갔습니다. 박광희의 서브 범실로 점수는 2대1. 자, 또 한 번의 속공이었는데요. 네. 아하. 자, 너무 공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속공수가 너무 안쪽으로 예. 붙는다면 굉장히 지금처럼 각을 낼 수가 없거든요. 예. 떨어지면 조금씩 떨어져서 본인의 공을 때릴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군요. 사주환에게 내준 공. 자, 포인트예요. 터치아웃. 자, 4세트 첫 공격 시작을 포인트로 지금 내고 있는 차지환인데요. 예. 자, 그만큼 3세트 마무리에서 범실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득점을 냈다는 것은 본인에게 다시금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점수는 3대2입니다. 한 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자, 홍익대학교의 속공이었습니다. 네. 자, 수비수 박광희 선수가 공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장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금은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점수는 4대2. 강한 서브 받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민. 아, 나갔어요. 예. 나갔어요. 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글쎄요. 미팅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공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빼면서 가볍게 공을 감아 때리는 듯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점수는 5대2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국민 선수의 공격 범실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인하대학교가 작전 타임, 4세트의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석점의 차이 끌려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3세트의 기세를 4세트에 그대로 이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성규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한성정과 정성규 선수를 기본으로 해서 예.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지금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차지환의 그렇죠. 공격! 지금이에요. 예. 이렇게 본인이 타점을 잡아서 공을 때려야지 어깨 힘만 가지고 공격을 때린다는 것은 본인이 2세트, 3세트 초반에 경험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점수는 5대 3이고요. 한국민. 아하, 여기서 한국민의 서브 범실.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한국민의 서브였습니다. 자, 홍익대학교에게 한 점을 내주면서 점수는 6대 3,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석점의 리드 홍익대학교 최영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짧게 들어갔던 서브 차지환이 공을 바라보면서 때렸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보세요. 이제 감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차지환 선수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을 때 뭔가 예.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만 지금 한두 점을 뽑아내준다면 정말 쉽게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공격! 높게 올라왔고요. 멀리 나와서 받아냈던 상황. 뒤쪽에서 후위 공격! 아, 브로킹 되지 않습니다. 재경배 예.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터치 아웃. 자, 순간적으로 또 멀리까지 나가서 수비를 해봤던 인하대학교였습니다만 득점은 홍익대학교에게 돌아갔습니다. 점수는 7대 4, 석점 차. 이상엽 선수가 잘 받아줬고요. 직선으로. 정말 기술적으로 잘 처리한 박광희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박광희 선수가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정말 절묘하게 잘 처리해낸 모습. 아, 기본기가 참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점수는 7대 5.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었던 박광희 선수였습니다. 아, 대고 네. 홍익대학교. 자, 홍성정 선수. 그렇죠. 예. 공격에 공격으로 지금 맞불 작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인하대학교보다는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홍익대학교의 왼쪽 두 선수의 공격이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8대 5입니다. 자, 백어택 있네요. 네. 차지환.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차지환 선수입니다. 점수는 8대 6, 두 점 차. 자, 레시브 올라왔는데요. 반대 좀 길게 이 공이 낮았습니다. 네. 한성정의 공격 범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는 8대 7, 다시 한 점 차까지 쫓아오는 인하대학교. 이호건. 자, 이대성 리메로가 받아 올려줬고요. 뒤쪽으로 강력한 공격으로 재경배 선수가 네. 득점 올립니다. 점수는 9대 7. 이상현 리베로가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서브 받아줬고요. 네. 속공으로 마무리 송원근과 이호건의 다시 한 번의 플레이입니다. 네. 최영근 선수가 브로킹을 하는 위치 어떻게 쫓아가는 브로킹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보여주지만 예. 속공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좀 다소 느린 감이 보이거든요. 예. 자, 이런 점도 이호건 선수가 간파하면서 뚫어낸다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 포인트입니다. 예, 한성정. 네. 자, 물론 원 스텝 브로킹은 투 스텝 위에 될 수도 있고 원 스텝 제자리 스텝도 가능하지만은요. 예. 내가 봤을 때 공격수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위치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고 해도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자, 넘어왔어요. 다이렉트로 마무리. 재경배입니다. 자, 점수는 11대 8, 석점 차. 다시금 조금씩 달아나고 있는 홍익대학교. 아쉬워하는 한성정입니다. 서브 범실. 점수는 11대 9, 두 점 차로 좁혀낸 인하대학교고요. 아, 나갔어요. 길었습니다. 아, 예. 네. 저 한성정의 공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예. 자,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공격 타임, 어떻게 보면 템포 이런 부분을 너무 빠르게 가져간다면 범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조금은 마음이 좀 앞섰던 한성정 선수였고요. 홍익대학교의 이번 공격 포인트입니다. 예, 네. 자, 직선도 빠르게 또 때리는 모습, 또 대각선도 과감하게 치는 모습. 예. 자, 정성규 선수. 이 올 시즌 이 대학 리그만 경험을 한다면 내년 시즌부터 정말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겠어요. 그렇군요. 올 시즌 대학 배구 리그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정성규 선수입니다. 자, 뒤쪽에서 받아냈습니다. 홍익대학교 일단 공 그대로 짧게 넘어갔고요. 한국민이 올려줬고 차지환. 범실이에요. 예. 자, 조금 불안정한 자세에서 공을 때려봤었던 차지환. 공이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범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점수는 13대 10이고요. 자 가운데를 좋아요. 꽂아 넣었습니다. 한국민. 점수는 13대 11, 두 점 차. 4세트 들어서 첫 득점 올렸던 한국민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내줘. 또 블로킹! 천창범! 자, 천창범 선수가 결국 잡아내네요. 예. 네. 자, 머리를 감싸지면서 아쉬워하는 정성규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수는 13대 12가 됐습니다. 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서 선수들이 감독을 가운데 두고 빙둘러 모여 있습니다. 박종찬 감독의 표정에서 뭔가 조금은 아쉬운 선수들의 플레이에 아쉬움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쉼 없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 또 선수들은 물과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경기를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과 같이 4세트에서 앞서고 있었고 2세트를 또 이기고 있고요. 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범실을 속기가 되면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떨어졌는데요. 주저앉으면서 받아줬고 백토스 그리고 터치. 자, 네터치예요. 예. 네, 이호건 선수의 네터치예요. 자, 천창범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유효공격을 만들어내줬었는데 예. 자, 범실이 됐네요. 이호건 선수도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이번 플레이를 위한 사인을 내봤습니다. 최영근의 서브. 점수는 14대 12. 최영근의 서브 범실. 점수는 14대 13, 다시 한 점 차. 아쉬움만 남긴 채 그대로 물러난 최영근 선수입니다. 차지환 힘을 실어 때려봤고요. 받아냈고 자, 이 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상대는 속공을 전혀 속공보다는 왼쪽에 대한 공격의 비중을 지금 높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속공에 대해서 맨투맨을 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성규 선수가 심호흡을 하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범실입니다. 자, 서브 토스를 해서 공을 예. 때릴 때 상체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지금 보이는데요. 예.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을 때렸을 때 내 팔의 회전이 내 상체보다 더 먼저 앞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범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공을 받아보면서 뛰었는데요. 또 범실이에요. 공격 범실 재경배. 점수는 15대 15 동점이 됐습니다. 이제 4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자, 공을 앞으로 던지면서 때려냈습니다. 자, 송훈근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위치에서의 속공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조금 더 눈을 좀 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점수는 16대 15, 다시 리드를 가져온 홍익대학교입니다. 뒤로 쭉 밀어줬고요. 백어택! 자, 뒤로 올라왔습니다. 수비 올라왔던 홍익대학교인데요. 때려낸 공이 맞았습니다. 아하, 네. 재경배. 재경배의 공격 범실.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분명히 기회이긴 했습니다만. 네. 아쉬워하는 박종찬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한쯤 하나만 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예. 16대 16 동점인 상황. 길게 내줬고요. 터치아웃 시킵니다. 한성정. 자, 하지만 이쪽 지금의 상황에서 상대 코트로 잠깐 넘어갔던 상황. 천식 감독은 놓치지 않고 주심에게 어필을 해보고요. 주장인 박광희 선수 역시 주심에게 다가가서 지금의 상황에
어떤 조치 없는 것에 어필을 해봅니다. 네. 자, 코트에 데드가 된 이후에 네트를 예. 건드렸다는 주심의 판단이고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점수는 17대 16. 한 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자, 서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송찬욱 선수의 서브. 자, 자수비 터치아웃입니다. 포인트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자, 김성수 선수도 3학년 192cm의 신장에 인하보고를 나온 예. 아, 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조커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역할을 지금 들어와서 잘 해줘내 잘 해냈고요. 점수는 17대 17 동점이 된 상황. 자, 공격 디그 올라왔습니다. 차지환 공을 바라보면서 때리는데요. 블락했어요. 자, 지금은 공이 오는 그 위치보다 차지환 선수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달려서 공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달려 들어가면서 공을 때려야 돼요. 자, 고개를 들고 젖히면서 또 아쉬워했던 차지환 선수. 점수는 18대 17입니다. 자, 아, 서브 범실. 4세트 들어서 서브 범실 두 개째 기록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입니다. 점수는 18대 18 동점. 한치의 물러섬 없는 4세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원근 길게 내줬고요. 자, 직선 포인트예요. 자, 정성규. 네. 자, 천창범 선수가 직선을 또 잡기 위해서 움직였지만은 예. 아, 점프를 해서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공격수의 공격을 직선을 빼때리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차지환. 자.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공격 기회. 또 한 번에 차지환 공격. 포인트.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다시금 동점을 이끌어내는 차지환 선수의 공격 성공. 점수는 19대 19입니다. 4세트 들어서 5득점째 차지환. 자,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멀리까지 달려와서 이 김영진 선수가 올려줬고요. 블록킹 성공합니다. 천창범 또 잡아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하대학교가 20대 19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갔던 인하대학교가 결국에는 역전에 시키면서 20점대 먼저 올라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의 작전 타임으로 선수들을 불러세웠고요. 크게 앞서진 못했습니다만 리드를 계속해서 좀 유지는 했습니다만 지금 역전을 당한 상황. 자,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세트 들어와서 선수들 예. 스스로가 굉장히 조급하고 어떻게 보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플레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왼쪽으로 길게. 자,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 시킵니다. 네. 그게 포유하는 정성규. 점수는 20대 20.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전위에 본인의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 김영진 선수를 만날 수 있는 차지환 선수이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이에요. 그냥 가볍게 지금처럼 타점을 잡아서 때려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공개 때렸고요. 나갔어요. 주심, 나갔어요. 주심에서는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네. 김성수 선수는 약간의 왜 이런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 네. 강이 주장이 다시 한번 주심에게 다가가서 어필을 해봅니다. 자, 결국에는 주심이 또 심판들을 불러 모으고요. 아, 양팀 벤치에 앉아있는 최천식 감독과 박종찬 감독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어필을 해줬고요. 심판들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켰던 최천식 감독. 야, 아하, 네, 판정에 대로 예, 그대로 나가네요. 그대로 변함없이
판정이 이어집니다. 홍익대학교가 다시 역전을 해냈고요. 점수는 21대 20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남아있는 마지막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아, 지금의 어떤 이 판정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이 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에 좀 네. 모아서 다독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아, 끊고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의 점수 하나를 따면 다시 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지금의 타임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점수는 21대 20입니다. 한 점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현재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홍익대학교가 앞서 있는 상황. 과연 홍익대학교는 오늘 경기에 지금의 이 4세트를 마지막 세트로 장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하대학교는 인하대학교가 파이널 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인하대학교 차지 환의 공격. 자, 수비 됐어요. 데이고 올라왔고요. 오른쪽에서 블러킥 터치아웃입니다. 자, 차지환 선수는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매만지면서 뭔가 억울함을 표시해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성규 선수는 득점에 기쁨에 환호를 질러봤었고요. 점수는 22대 20입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한동민 선수가 다시 코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지환 터치아웃. 네. 22대 21 한 점 차. 자, 전진선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차지환의 서브. 자, 아, 수비 됐어요. 받아냈습니다. 아, 준비가 아, 안 돼요. 그대로 홍익대학교에게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규! 자, 포인트. 때려야죠. 나 한건민 선수가 준비가 안 됐고요. 예. 자, 우리가 수비가 되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는 모든 공격수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점수는 23대 21입니다. 다시 두 점차 앞서 나가는 홍익대학교. 그리고 오늘 경기 마무리할 수 있는 점수도 두 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작해 어떻게 보면 개막 첫 경기부터 굉장히 큰 승리를 낚을 수가 있는 중요한 고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받아냈고요. 밀어넣기. 자, 바깥쪽으로 벗어났는데요. 예, 터치아웃을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네. 순간적인 센스를 발휘했던 박광희 선수. 점수는 23대 22 한 점 차. 자, 지금은 속공보다는 한성정 선수가 전유했기 때문에 한성정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천창범의 서브. 김영진의 선택. 한성정인데요. 터치아웃. 점수는 24대 22 매치 포인트. 홍익대학교. 자, 홍익대학교는 개막전부터 대열을 낚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받아 올려줬고요. 박광희! 아, 밀렸어요. 나갑니다! 경기 종료! 자, 공끝이 죽으면서 완벽하게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격에서 의한 범실이었습니다. 예. 4세트 스코어 25대 22로 홍익대학교가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 2017 대학 배구리그 그 개막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한선정 선수를 비롯해서 있잖아요. 예. 아, 레프트에서 정성희 선수의 공격력 또 책임 있는 그런 모습. 아,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고요. 예. 자, 김영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쭉 조직력만 조금만 경기력을 가다듬으로써 발전만 이룬다면 더욱더 굉장히 무서운 팀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배구리그 3연패를 거뒀던 인하대학교 4연패를 향한 그 걸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 공격수 간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지만 3세트에서 보여줬었던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경기력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갖는다면 그만큼 우승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다시금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개막전 함께 하셨습니다. 인하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개막전부터 뜨거웠는데요. 경기 결과 세트스코어 3-1로 홍익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희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봉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